네, 안녕하세요. 빅쿠입니다. 오늘은 이제 시험 기간 둘째 날입니다. 보시다시피 보이시나요? 시험 공부하고 있다가 영상이나 찍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. 오늘은 이제 레오파드 개코 친구들 이제 잘 크고 있다고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. 잘 그렸죠? 그림의 제목은 들깨입니다. 이 들깨가 곧 조만간 저의 다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그건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찍어 올릴게요. 자, 아무튼 간에 오늘은, 한 마리 어디 갔어? 여기 있구나. 자, 우리 레오파드 개코들 진짜 많이 컸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애들이 또 크니까 이제 얌전해졌어요. 얘네들은, 너무 좋아. 모니터랑 틀리게 얘네들은 되게 커지면 커질수록 얌전해져요. 어릴 때는 막 삑삑거리고 장난 아니었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얌전해지거든요.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. 그리고 이 GT라는 그 모프가 들어가 있어서 GT의 그 모습들이 약간씩 발현이 되고 있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그 GT라는 모프가 그린 텐저린이에요. 그린 텐저린의 특징이 뭐냐면은 몸에 마치 멍이 든것 마냥 시퍼렇게 올라오거나 약간 좀더 나아가서 약간 좀 진한 초록색이 올라오는데요. 그런 거를 이제 이 친구들한테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럼 안 돼. 잠깐만요. 자, 레오파드 개코를 다루실 때 단점이 함부로 만지면 꼬리를 잘라요. 꼬리를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? 꼬리가 안 납니다. 주의하세요. 다시 들어가 있다. 자, 어느 친구를 꺼내서 보여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.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어떤 친구를 꺼내서 보여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, 하나같이 애들이 좀 아직까지 겁이 좀 많다 보니까. 그래, 너가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이 친구로 보여드릴게요. 일로 와. 또 까불어요. 자, 아무튼 간에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도 보시면은 눈두덩이 쪽이 약간 좀 파랗게 멍든 것처럼 보이시죠? 이런 게 이제 이 친구들이 그냥 노멀이 아니라, 그린 탠저린의 피가 이 친구들의 몸에 섞여 있고, 그린 탠저린의 유전자가 들어있다, 이 말입니다. 보이시나요? 솔직히 말해서 이게 눈두덩이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, 몸막 곳곳에 막 올라와야 돼요. 진짜 막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멍든 것 마냥. 근데, 완벽한 그린 탠저린도 아니고, 그린 탠저린이랑 정확하게 좀 관련이 없는 모프가 섞여 있다 보니까, 그린 탠저린이 제대로 발현이 안돼 있는데, 그린 탠저린이 발현이 제대로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린 탠저린이 제대로 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두덩이 쪽은 초록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, 이 말입니다. 좀 제대로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너무 소심해가지고 안 되겠다. 그럼 강제로 이거 이 친구한테 조금 스트레스가 될수 있지만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거예요. 이 친구가 그나마 퀄리티가 좀 좋았어요. 그네 마리가 네 마리 중에서 제가 데리고 있는 사형제 중에서 두 마리가 진짜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아요. 이 친구들은 노멀이 아니고 그린 탠저린의 일부라고 하고 약간 좀 분양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쁜 애가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중에 하나예요. 보시면 아까 봤던 애기는 몸이 좀 까무잡잡하잖아요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몸 발색도 굉장히 밝고 눈두덩이 쪽에 보이시면은 초록발색이 제대로 올라와 있죠. 진하죠? 쨍하죠? 이게 바로 그린 탠저린입니다, 여러분들. 완벽한 건 아니라도 이게 그린 탠저린이라는 거를 확실히 증명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. 알록달록하죠? 블레이징 블리자드라는 모프가, 아니, 블레이징 블리자드가 아니고, 디아블로 블랑코라는 모프가 들어있어요. 얘네들 친구 몸에. 그래서 나중에 라인을 제대로 맞추시면은 디아블로 블랑코라고 완전 생닭 같은 하얀색 레오파드 게코도 볼 수가 있는데,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. 저는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친구들이 너무 이쁘게 잘 커주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, 근데 이제 레오파드 개코는 이제 준성체쯤이 되면 합사가 안 돼요. 애들이 싸우기 때문에. 그래서 그때쯤에는 제가 무료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진짜로 한 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무료 분양을 해버릴 거예요. 분양을 좀 하려고 했는데, 돈 받고 분양하기에는 제가 배우려고 입양했는데 이걸 나중에 돈 받고 팔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그냥 좋은 마음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도 여기 들어가. 얘들 너무 귀여워요. 봐봐. 미쳤나 봐. 보이시죠, 막. 얼른 들어가, 뭐해. 콧물 내지 말고 들어가. 너무 귀엽죠? 세 마리가.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. 아무튼 간에 오늘 영상, 또왜 싸워? 까불어요.
아무튼간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벌써부터 싸우는 거 보니까 조만간 분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싸우는 애들은 수컷이더라고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다들 안녕.